무지개 밀도 탑 쌓기.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므로 물질에 따라 그 값이 항상 일정합니다. 하지만 설탕물과 같은 혼합물에서는 농도에 따라 밀도가 달라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무지개 밀도 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와인잔, 비커, 다양한 색깔의 물감, 설탕, 메스 실린더, 핀셋, 유리막대, 스포이트입니다. 먼저 비커 3개에 서로 다른 색의 물감과 각 설탕 수를 0, 4, 8개로 각각 넣은 뒤 물을 100ml씩 넣어 준비합니다. 이때 설탕이 빨리 녹을 수 있게 뜨거운 물을 사용하세요. 각 용액을 농도가 진한 것, 각 설탕의 수가 많은 것부터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와인잔의 벽을 타고 흘리면서 넣습니다. 먼저 농도가 가장 진한 빨간색 설탕물부터 넣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농도인 파란색 설탕물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때 가능한 앞에 물층 가까운 위치에서 벽면을 타고 흘러내려야 각 층이 섞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도가 가장 작은 초록색 물감을 넣어보겠습니다. 이처럼 농도가 진할수록 밀도가 커지므로 농도가 다른 설탕물 용액은 서로 섞이지 않고 무지개층으로 쌓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